여러분 현실은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의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겠지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가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바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째,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그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험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안 풀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늘 묵상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정말 그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에 새기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길 때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졌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그 문제를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 주님께서 반드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확실하게 이해되어졌을 때 그는 정말
그 환경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말씀으로 계속 그 사건을 비춰보고 그리고 해석하니까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은 굉장히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서 마치 그렇게 뭔가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아나무인격으로 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기도를 해도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은 반드시 그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약속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어도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은 결국 그 약속이 그의 생에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 이 노아는 당시에 비가 오지 않은 당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바로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조롱을 받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정신 나갔지 않냐?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지금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무슨 홍수 심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롱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방주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인내한다니까요. 인내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사를 하면 그 지역을 먼저 연구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백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온 거예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약속을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인내하지를 못했어요. 인내하지를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선 당장에 만나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우선은 물도 부족하고 광야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인내하지 못하니까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 도대체 이거 뭐야? 광야 생활이 이거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모두가 다 엎드려지는 그런 실패를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도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점점 어려운 일만 생겨지는 것 같고 나의 삶의 시험이 그렇게 닥쳐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그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의사로서 정말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참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27번이나 말라리아와 이런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에 물려서 오른팔이 거의 떨어질 지경까지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고향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의 가까운 친지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뼈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참 그 말할 수 없이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온 그 리빙스턴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어떤 젊은 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분명히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함께 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그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기로 순종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그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순종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이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발을 내딛으면 반드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하니까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믿음이 생겨지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자기의 삶의 현실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좀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때로는 정말 내가 좀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열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놓고 싶고 정말 울고 싶은 그런 일들이 간혹 생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발을 내딛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생에 참 시험이 많았어요. 그 많은 시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이 지병입니다. 아니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해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지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이게 보통 시험들 일입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그 교통 시설이 잘 만들어진 그런 때도 아니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을 당하죠. 그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 걸어가는 그 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건강한 사람도 성교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의 이 육체의 가시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병이 다 힘든 병입니다. 이 안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또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하나님 고쳐주지 왜 안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서 선교사고 뭐고 다 때려칩니다. 예. 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데 내 몸에 이런 병을 그냥 두십니까? 고쳐주셔야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거 포기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은 능력을 받아, 너무 엄청난 그러한 계시를 받았는데 네가 잘못하면 교만해져. 너 교만해지면 끝장이야.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어요.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욕을 먹고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 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일 하나? 내가 뭐 때문에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하나?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내 약한 가운데서 강함,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금년에도 우리에게 공격하겠지만 믿음의 사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